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수업 후반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 입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뭔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는 어떠한 것이 보통 우리는 입력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것에서 나가는 무언가를 출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컴퓨터일 수도 있고 특정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일 수도 있죠.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출력이 있죠. 예, 그 출력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뭐죠? PHP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즉, PHP 애플리케이션, 확장자명이 PHP라고, PHP로 끝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만들어왔던 이 PHP 애플리케이션도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제들은 출력은 있죠. 화면에 무언가가 찍히니까요. 그런데 입력은 뭐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형태의 입력들은 없었어요. 즉, 어떻게 실행돼도, 언제 실행해도, 누가 실행해도 항상 결과가 같은 동일한 출력값을 갖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이 프로그램은 우리와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PHP 애플리케이션은 우리, 즉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 그렇게 효용이 없잖아요. 그쵸? 무언가를 입력하면 그 입력된 거를 계산하거나 뭔가를 처리해서 그 처리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PHP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PHP는 어디서 동작하나요? 물론 PHP를 처리하는 것은 웹서버지만 우리가 PHP로 만들어진 결과를 보는 것은 이 웹브라우저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먼저 들어가서 좀 살펴볼게요. 아, 그 전에 코드를 먼저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제가 준비한 코드입니다. 예. 자, 이렇게 생긴 PHP 애플리케이션이에요. 파일의 이름은 22.php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코드 내용은 매우 심플한데 여러분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만한 것들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것들을 배열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array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배열과 array를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인지는 배열을 배울 때 저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요런 것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25.php라고 하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URL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 URL이 어떻게 생겼냐면 25.php 그리고 물음표 ID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요 URL로 이렇게 접속했을 때 결과값은 어떻게 되나요? 20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요 20이라고 하는 요것을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K8805로 바꾸고 엔터를 땅 쳤을 때 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K880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한 값은 뭐죠? K8805였죠. 즉, 제가 여기에다가 K8805라는 값을 입력하니까 그 값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K8805를 입력하면 그 뒤에 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뒤에다가 점을 붙이고 점 문자 문자를 결합할 때 쓰죠. 님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입력하고 자, 여기 있는 요 PHP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아, 이렇게 화면이 좀 깨지는데 자, 지금 한글 깨지는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수업에서 가장 하찮은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 때만 안 깨지면 됩니다. 저게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웰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제가 K8805라고 적으니까 K8805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입력값을 egoing으로 바꾸면 어때요? egoing을 환영하는 메시지로 바뀌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입력은 뭔가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자리에 있는 요 값이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출력은 뭐예요? 바로 요것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어떠한 값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이 달라진 거고 다른 말로는 자, 여기에 있는 25.ph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우리의 입력값에 따라서 다른 출력값을 보내주는 유저와 우리가 유저죠?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자기가 코딩되어 있는 대로 항상 똑같은 결과만 출력하는 예, 소통이 되지 않는 단방향성의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요 id라고 하는 것을 name으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뜨죠. id라고 하는 인덱스가 정의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에러를 없애고 아까랑 똑같이 welcome egoing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id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name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name으로 바꿨고요.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 제가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하는 이 영역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는 영역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그 정보의 값에 따라서 치환해주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get 하고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은 우리가 입력한 값에 이름이 들어온다는 것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여기에 있는 요 URL 되게 낯서시죠? 여기 있는 요 URL에서 자,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여기 이 물음표 자, 여기에 있는 요 물음표의 의미는 25.php라고 하는 요 PHP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내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여기 뒤에는 안 넣는 게 좋겠고요. 요만큼이 25.php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내는 주소라면 자, 여기에 있는 요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뒤에 있는 것은 이 주소가 가리키는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되는 값이 들어오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확대를 좀 했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요 제가 방금 값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다시 쪼개지죠? 뭘로 쪼개지나요? equal을 기준으로 해서 앞의 영역과 뒤의 영역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equal 앞쪽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값에 대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egoing은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equal이라고 하는 것은 값의 이름과 그 값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구분자 역시도 앞에 있는 요 물음표라고 하는 이 구분자와 마찬가지로 이 국제표준의 이 URL의 규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URL의 규칙을 준수해서 요게 요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 예, name이라고 하는 값을 egoing으로 egoing이라는 값을 name이라는 이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name 대신에 id가 있다면 요 egoing이라고 하는 요 값의 이름은 id가 되는 겁니다. 요게 로그인 id면 egoing이라고 하는 이 값의 이름은 로그인 i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구간과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구간이 중간에 자, 요만큼의 문자, 요거는 콤마가 들어있는 문자죠. 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를 결합할 때 쓰는 것이 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름이 id인 값 더하기 콤마입니다. 더하기 이름이 패스워드인 값을 출력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 파일의 이름이 2.php니까 제가 자, 2.php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에러가 뜨죠? 자, 에러를 없애볼게요. id가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 요게 id니까 id는 egoing 그리고 이거 아직 안 배운 겁니다. 패스워드는 11111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egoing과 요거죠? 그리고 1111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죠? 중간에 쉼표를 가지고 화면에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모 표시하는 이만큼이 바로 여기 있는 요만큼의 코드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URL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자, 아까는 요만큼만 있었습니다. 요만큼. 자, 그런데 어떤 게 추가된 거죠? 바로 요만큼이 자, 이게 정확하게 안 그려져요. 글씨가 조금 해서 요만큼이 추가된 거고 여기에 있는 요 1111이라고 하는 요 값이 바로 입력값이 돼서 여기에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11이라는 값의 이름은 바로 이 앞에 있는 패스워드 요것이 값의 이름이 돼서 바로 요것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 내용인 1111이라는 값이 바로 요만큼의 구간을 저기 제가 방금 네모 표시한 부분을 치환시켜서 저기 저 네모의 자리에 1111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ampersand, and 표시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 있는 이 값과 뒤에 있는 값을 구분하는 구분자 값과 값을 구분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ampersand라고 하는 요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전달하는 가장 손쉽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RL 뒤에 물음표를 쓰고
그 뒤에다가 그 규칙에 따라서 값을 기술해 주는 걸 통해서 그 값을 바로 이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해서 그 전달된 값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의 입력과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웹사이트나 이런 것도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아이디나 패스워드와 같은 여러 정보들을 URL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적어서 서버로 전송한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불편하게는 실제 사용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폼이라고 하죠. 요것은 HTML의 소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가 여기서 한번 호흡을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폼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좀 피곤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이 수업에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